제가 살고 있는 굴에 신축 미라벨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집에서 입주 청소를 하는데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세대수는 54세대, 분양가는 2억 3천에서 2억 5천 정도 합니다. 현관 양쪽은 다 신발장이었는데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도 신발장, 여기도 뭐야? 우와.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역시 신발장이 신발 500개는 돌려 신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은 평범했고요. 슬라이드 거울 수납장. 휴지거리가 메리평인 건 참 좋았습니다. 현관 바로 앞에 있는 청소가 끝난 작은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구례입니다. 부럽죠? 그리고 현관에 있는 액자가 수상하게 생겨서 눌러봤는데 맙소사. 그 아래에는 지문을 묻히는 중입니다. 거실로 들어오니 입주 청소가 한창이었습니다. 요즘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으로 인테리어를 하면 완전 순백색으로 문 색깔, 몰딩, 걸레바지, 벽지 전부 다 완전 새하얗게 하는 게 질리지도 않고 이제 요즘 그렇게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고령화되어 있는 동네다 보니까 어른들 취향에 맞춰서 체리색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건 뭐지? 뭐가 여기 뭐 하는 거야? 아, 냉장고 자리구나. 부엌이 넓고 조리대랑 이제 수납 공간이 넉넉해서 좋았습니다. 여기는 세탁실인데 실외기가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신축 건물에는 밖에다가 난간을 따로 설치해서 실외기를 올리는 게 안 된다고 합니다. 앞방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실장님의 모습입니다. 안방 테라스의 비상대피소에는 완강기가 달려있었습니다. 나 군대에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안방에 딸려있는 드레스룸인데 이거 하나 유일하게 부러웠습니다. 여기가 굴의 안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동네입니다.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제가 사는 아파트도 보이네요. 공간 케어 전문 서비스 소봉은 굴의 순천, 여수, 광양에서 활동하는 청소 전문 업체입니다. 저희 학원 개업 청소를 이분들께 부탁을 했었는데요. 정말 꼼꼼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분들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후회 없이 보람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수세미처럼